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터사이클 시동 꺼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황하면은 시동 걸기가 더 어렵다. 급조작 또는 오조작하기가 쉽다. 클러치와 스로틀 조작은 두렵. 당황하지 말고 태연하게 대처하라. 보통 이런 경우 많죠. 신호 대기하면서 뭐 신호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립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1단으로 들어가 있고 클러치를 잡고 있는 상태로 대기합니다. 그러다가 손이 좀 피로를 느끼고 이래서 손을 잠깐 놓쳤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시동을 꺼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뒤차가 있으면은 빵빵거리겠죠. 그럼 나도 당황합니다. 시동 걸려라고 스로틀을 감아요. 나도 모르게 막 스로틀 감아서 아이 시동이 왜 이래 안 걸리는 거야 하면서 이래요. 근데 일단은 침착하게 확인을 해. 평상시였으면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당황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떻게든 빨리 시동 걸어서 출발해야 돼요.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시동 걸라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걸 알아두셔야 돼. 기종에 따라서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버튼이 그러니까 누르더라도 시동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 기종이 있고 클러치 레버를 잡지 않는 한 시동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스로틀을 나도 모르게 이제 감고 있는 상태에서 시도를 하게 되면은 시동이 더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공연비라고 한다. 비율이 일정하게 맞아야 시동이 걸리고 연소가 원활하게 돼서 엔진이 잘 굴러가는데요. 시동 걸릴 때 공기와 연료의 비율과 달리고 있을 때의 공기와 연료의 비율은 다릅니다. 달리고 있는 상태의 공기와 연료의 비율로 시동을 걸려고 하면은 시동이 안 걸려요. 우리 오토바이에는 센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TPS라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당겼는가를 인식을 해서 ECU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ECU가 이 열었는 신호를 감지를 해서 야 기름 좀 더 열어 임마 스로틀 열었다 이래 되면은 기름을 더 붓는데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시동을 걸려고 한 상태에서 이걸 감고 걸면은 ECU에 들어가는 정보가 아 얘가 스로틀을 많이 열었는 상태다 라고 인식을 해버려 가지고 연료를 더 뿌려요. 시동 걸을 때 공기하고 연료의 비율이 안 맞으면은 시동 걸기를 시킨 거 이외에는 할 줄 모릅니다. 좀 시동이 꺼져 있고 이러면 알아서 연료를 좀 적게 분산시켜가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도 야 니는 여기서 요거까지만 담당하고 요것만 해라 그러면은 그 범위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다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멍청해요. 어떻게 보면 지가 주어진 일에는 잘하지만 그래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스로틀을 감은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힘겹게 걸리거나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 기름을 과하게 뿌려줬기 때문에 주행하고 있는 상태로 뿌려버리기 때문에 플러그가 쉽게 젖습니다. I first sucked into the engine. The air fuel mixture is compressed to make it easier to ignite. The spark plug ignites the fuel and the resulting expanding gases apply pressure to the piston to create power.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플러그에 기름이 흥건하게 있으면 더 불이 더 잘 붙고 폭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엔진 연소 과정에서 보면은 기름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안 붙어요. 기름이 적당히 좀 기화, 좀 휘발성이 강한 연료들이 좀 날아가고 무화라고 하죠. 이제 미세한 안개 같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공기랑 적당히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불을 튀기면 잘 터지는데 플러그 주변에 막하게 젖을 정도로 해놓으면은 그 플러그에서 아무리 불을 튀기더라도 불이 안 붙어요. 공기랑 연료의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플러그 쪽이 과도하게 젖어서 특히나 기온이 낮은 경우 더 시동이 어렵습니다. 시동을 걸 때에는 반드시 스로틀 감지 않고 시동 버튼만 눌러서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 거죠. 자, 시동에는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시동 걸었죠. 당황해서 막 빵! 하면서 죽는 상태에서 공회전을 빵 합니다. 기어가 들어간 줄 알고. 근데 지금 시동 거느라고 기어를 빼버렸죠. 그러면 이제 그때 빵 하면서 엔진 회전수가 올라갔을 때 억지로 기어를 넣으려고 하면은 클러치를 잡고 있더라도 까라락 끓이면서 기어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어가 기어별로 이제 맞물리는 그 RPM대가 영역대가 있습니다. 모든 기어는 엔진이 기어축마다 회전하는 속도가 맞아야 기어가 원활하게 맞물리는데 얘는 천천히 돌거나 멈추는데 얘만 빨리 도는 상태에서 이 이빨을 맞추려고 하면 쉽게 안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어긋나기 때문에 가라락 끓인 소리가 나면서 기어가 맞물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타면 미션 쪽에 데미지를 줍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 어떻게든 해서 이제 출발하겠죠. 당황해서 강약 조절이 안 돼요.
호시름 터뜨릴 확률도 있고 아니면은 방클러치를 잡은 상태에서 막 감으면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바이크는 항상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출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강약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동 터뜨리거나 아니면 급발진해요. 갑작스럽게 엔진 회전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클러치를 연결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윌리하면서 급발진합니다. 앞바퀴가 떠 있는 경우에는 내가 핸들을 틀더라도 직진만 해. 보통 저배기량 오토바이에서는 이렇게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미들급 이상 뭐 엔진 출력 50마력 이상 넘어가는 고출력 모터사이클인 경우에는 클러치나 스로틀 조작 미스로 인해서 빨진 또는 윌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내 컨트롤을 벗어난 모터사이클은 굉장히 위험한 무기와도 같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지만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당황스럽고 이러는데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먹어봐야 한다고 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당해봐야 대처할 줄 알아요. 시동도 자주 꺼뜨려 먹어봐야 다시 부드럽게 출발 이렇게 하지. 시동도 막 잘 안 꺼뜨려 먹던 사람이 한번 꺼뜨리면은 대량들도 당황합니다. 태연하지는 못해요. 이게 굉장히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클러치와 스로틀을 조작하는데 부드럽게 급가속 급조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급발진이나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모터사이클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모터사이클 클러치 구동계통 쪽에 심각한 손상과 마모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터사이클 클러치나 뭐 구동계 자체가 소모품이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소모품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면 아깝잖아요. 연습 그리고 여러 경험, 여러 케이스를 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준비와 긴장, 적당한 긴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도 대기하고 있는 중에 뭐 시동이 꺼졌다 아니면 뭐 시동을 꺼뜨렸거나 모터사이클에 문제가 생겨서 시동이 꺼져서 시동이 어려운 상황, 바로 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뒷차에게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우측으로 모터사이클을 옮겨주면 됩니다. 뭐 보통은 신호 대기를 제일 가쪽 차선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비켜서 뭐 횡단보도까지 끌고 가거나 뭐 이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바로 출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차라리 쉬었다 가는 걸로 생각하시고 이번 신호에서 일단 신속하게 다른 차량들 통행을 우선 양보를 해주신 다음에 뭐 안전지대에서 다시 재시동을 하셔서 그 다음 신호에 지나가시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교통 흐름과 안전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는 뭐 누군가가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부분 운전자들, 특히 택시나 이런 운전자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빵빵거리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마음의 준비 요 정도는 뭐 초보 라이더들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